함께 또 이렇게 하셨는데 1년을 마무리하면서 함께한 소감은 어떠셨는지. 저는 1년 동안 뭐 클라이밍이 좀 고양시에서 어떻게 보면 중심이거든요. 네. 고양시 뭐 외벽도 있고 우리 또 암장도 있고 회원도 많고 뭐 북한산이라는 그렇죠. 또 조건도 있어가지고 그 조건이 되게 좋아가지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양시가 중심이 돼가지고 클라이밍 쪽이 좀 붐을 좀 일으키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2019년에도 사고 없이, 사고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전혀 사고 없이 다들 재미나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센터장님. 저는 항상 애들을 키우고 있으니까 애들이 아무 이상 없이 내년에도 제일 좋은 성적으로 애들이 컸으면 제일 좋은 바람입니다. 네네. 이 친구를 또 보시네요. 이 친구는, 이 친구하고 이 친구는 내년에 되면 거의 진짜 중학교에서는 둘이 이 친구의 제일 친한 라이벌이 같이 있어요, 저희 양장에. 아~ 제일 친하면서 또 제일 라이벌인데. 여자친구인가요? 예. 같이. 너무 친하면서 매일 싸우면서 같이 운동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너무 좋죠, 너무 네. 사실. 그 친구를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이 친구가 자기 안 데리고 오면 운다고 해가지고. 아니, 오고 싶었나 보다, 오늘. 오늘 두 네. 친구. 네. 아니, 사실 오늘 온 이유가. 네. 된다고 너무 아 또 연예인 보고 싶었구나 너 또 연예인 보기 또 쉽지 않잖아요 또 살면서 또 이런 유명 연예인 또 우리가 뭐 이것도 흔한 일이 아니니까 비비오 스타 나가고 인생 솔직 나가고 제가 거만해졌어요. 아는 형님 나간 이후에 뭐 거꾸로 안 쓰세요. 뭐 사진을 원하나 사인을 원하나. 아 오늘 어땠어요? 연예인 보니까 어땠어요? TV에서만 보던 사람들이 제 눈으로 직접 보니까 긴장되고 아 진짜? 또 설레요. 네네네. 아 그래요. 이따가 꼭 사진 찍고 가요. 네. 오늘 나왔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아 되게 떨렸는데 생각보다 되게 재밌고 네 좋았던 것 같아요. 내년 목표 같은 거 있어요? 내년에 더 열심히 해서 선생님 말처럼 다 1등하고 올해보다 더 보람있는 그래서 이 친구가 좀 더 내년에는 중학교에서는 전국 1위를 계속 관리할 거예요. 이 친구를 진짜 손을 보면 손 이렇게 들어봐 줄래? 얼굴에 한번 대볼래? 얼굴? 자기 얼굴. 우와! 와 이거 이거 개인기인데? 손으로 얼굴 가릴 수 있어요. 손 대봐. 저 정도면은 손으로 못을 박는 아, 정동남 형님. 그런 손이에요? 쓱! 쓱! 저도 손이 좀 큰 편이라. 자, 한번 봐봐. 손 한번 이렇게 얼굴을. 부둔산이. 와. 이 친구는 손끝 끝으로 이만큼 걸리는 정도로 턱걸이를 하면 지금 조금씩 더. 이렇게요? 네, 손끝걸이 끝으로 막. 손가락 세 개나 두 개로. 아니. 그냥 턱걸이도 힘든데 손가락으로 턱걸이를 혹시 뭐 이렇게 좀 위험할 때 요렇게 바로 가겠네요. 어디 턱걸이 시켜볼 데 없나 지금 찾고 있잖아. 어디 보험 없나 여기 매달릴 데 없나 이렇게 찾고 있네. 저희 다음에 경찰에 들어오실 생각 없으세요? 야 고도 요렇게 잡힌다. 고도 봐봐. 탁! 이렇게 요거 거리로 갑자기 욕심이 생기고 와 열, 동시에 10명 잡겠다. 10손가락으로 이렇게 아, 그니까. 목 떨고 이렇게. 아, 그래서. 턱걸이 잡아도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아,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아, 작년에 12월부터 고양시고 뭐 당구장들이한테 교면이 됐잖아요. 굉장히 반가운 일이었고요. 그래서 당구라는 종목이 남자들이나 아빠들의 전유물이 아닌 가족 문화로 좀 거듭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면 좋잖아요. 진짜. 그럼요. 가족 문화가 별로 없어요. 뭐를 아빠, 엄마, 애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같이 하겠습니까? 당구 배우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온 가족이 할 수 있는 운동. 네. 저 꿈은 어디 당구대, 저희 집 안에 당구대가 딱 있는 거예요. 네. 정말 규격 사이즈 당구대. 생각해보니까 집이 굉장히 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꿈을 접었어요. 너무 집을 크게 얻어야 될 것 같아서. 그쵸, 그럼 거실이 그런 로망 있잖아요. 왁차니까. 괜히 뭐 2층 집이면 지하 같은 데 딱 있어갖고 당구대 하나 있고 그 옆에 요거 외국 게임 하는 거 미국 아니면 핀볼 같은 거 미국 영화 같은 데 맞아 맞아 그런 것도 로망이 좀 있는데 놓지 마십시오. 나중에 다 빨래대 됩니다. 아 빨래대 소감 한번 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고향 시민이 많이 보는 이런 TV에 출연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내년에 다양한 센터 계획들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시민들한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이동상담 버스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쯤에는 그 시내에 다니는 버스 중에 좀 눈여겨봐주시면 저희 정신건강과 관련된 마음 상담과 관련된 버스가 분명히 갈 거거든요. 아, 그럼 그 버스 안에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게 마음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 그곳까지 찾아가는 용기를 내는 게 너무 힘든데 맞아 맞아 어, 이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 예, 누가 아이디어 냈는지 진짜 잘했네요. 어떠셨어요? 네, 저 지난번 촬영이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이런 기회에 저희 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자꾸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또 불러주세요. 예. 그건 좀 생각해볼게. 네, 알겠습니다. 네. 소감 한마디. 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방송 출연하면서 체감 안정도를 여러분이 느끼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저희가 지금 교통사고가 작년에 사망자가 올해 40%나 줄었습니다. 고양시에서? 네, 고양시에서 작년보다 사망사고가 40%나 줄었어요. 해피버스데이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 이런 역할을 분명히 있습니다. 네, 다른 도시보다 고양시가 굉장히 안전하다는 거는 꼭 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더 노력해서 그 1등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북부에서 제일 안전할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제일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봅니다. 예! 애기에게 또 한 마디 아니 다른 얘기 하나 없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도로교통법이 9월 28일에 개정됐는데요. 12월 1일부터 새롭게 단속을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먼저 그 전자석 안전띠 착용에 대해서 이번에 좀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요. 모두 그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거니까 많이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 근데 단속하기 네.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뒷좌석까지 왜냐하면 요즘은 썬팅이 짙게 돼 있는 차들이 많아서 뒷좌석까지 어떻게 단속을 할까 하는 거예요? 적외선 안경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는 단속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 보입니다. 매 눈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자전거 음주운전도 단속해요? 네. 그거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단속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자전거 대리운전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전거를 타실 경우에 음주를 하시면 안 되죠. 이 택시 하나 내세요. 그 호수공원 여기 정자 쪽에 있는데 김인석의 자전거 대리운전 사업을 한번 얼마를 받아야 되나? 끌고 가시는 건 되니까요. 아~ 네, 음주하신 후에는 그냥 그 자전거를 어디 세워두시고 갔다 오시거나 끌고 가시면 됩니다. 아, 이게 근데 항상 네. 어디까지 가야지 생각을 하고 거기 갔다가 힘들어서 한잔하고 오시거든요. 맞아. 네, 이런 거 예방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또 오늘 소감 어떠셨어요? 저번 방송에서 저희 경찰이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저의 그런 이미지 실추가 많이 있었어요. 필라테스 많이 보여요. 네, 조금은 아쉬운데요. 그때 저 모습처럼 경찰도 그렇게 어려운 이미지가 아니라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뭐 시민도 경찰이고 경찰이 좀 특이한 말처럼 주변에서 경찰을 접하게 되면 가족처럼 따뜻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았다. 시민이 경찰이고 경찰이 시민이다. 제 친구 경찰이었는데 그 친구가 좀 힘든 게 뭐냐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단속하다가 이렇게 막 시위하시는 분들 이제 단속하다가 이제 화장실을 좀 가고 싶을 때 화장실 못 쓰게 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상인분들이. 그럴 때는 꼭 우리 또 같은 시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화장실 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오늘? 오늘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고요. 제가 학교 전담 경찰관이지만 그가 학교 밖에 있는 지금 친구들을 발굴해서 상담하거나 지원하는 활동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는 게 많이 쉽진 않아요. 그죠? 어디 숨어 있으니까. 제도권 밖에 있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려운데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어려운 친구가 있다면 저희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가 있거든요. 뭐라고 검색하면 돼요? 네, 고향경찰서 청소년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검색하면 24시간 언제나 이제 뭐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어려운 친구가 있다면 꼭
학교 폭력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 내년에도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 그거 친구가 또 있군요. 네, 네. 그냥 이름만 검색하면 채팅할 수 있더라고요. 네. 아마 청소년들은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게 아닌가. 네. 저도 살면서 잘 몰랐는데 이런 이 프로를 하면서 저도 고향 시민인 게 좀 자랑스러워졌고 네. 정말 좋은 것들이 많다 이런 걸 좀 느낍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파트 투유할 때 여기 일산 쪽으로 괜찮아요. 신혼집 넣어볼까 네. 네, 생각 중이에요. 와요. 네. 요새 새로운 아파트 많이 줬어. 뭐 줄 건데요 저한테? 아니 그러니까 보험처럼 뭐 자전거나 이런 거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뭔데 줘야지. 어쨌건 오면은 같이 놀 수도 있고 막 밥도 사주고 내가 네. 아 저도 어떻게 보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좀 기분도 약간 좀 말랑말랑해지는 것 같고 약간 좀 뭉클한 것 같기도 하고 예. 가슴 설레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내년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저의 한 해를 또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본인 위주로만 생각하세요? 다 같이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왜 본인의 그러니까 마무리도 각자 느낌이 있잖아요. 네. 저는 저대로 또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아니 화나 씨 요즘 왜 이렇게 날카로워요? 결혼 준비하면서 뭐 안 좋은 일 많아요? 그런 거 좀 상담 좀 해주세요. 화나 씨가 예, 너무 지금 삐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7년 결혼... 동안 한 번도 안 싸웠는데 그렇게 싸워. 그런 거 있죠. 결혼 준비하면서 좀 약간 서로 뜻이 안 가. 왜 남자들은 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왜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어머 여기 뭐 뾰드러지도 큰 거 났네. 그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예, 뒷분들한테 또 스트레스 풀지도 마시고 네. 예, 그러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지나면 또 내년에 결혼하니까 알겠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저희 또 그 해피 버스데이 그 즐길 수 있는 방법 보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려야겠죠? 네. 고향TV 유튜브, 페이스북에 해피 버스데이라고 치시면요. 네.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팟빵에서도 네. 해피 버스데이 검색하시면 금방 나오니까요. 많이 찾아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돈도 안 드는 건데. 아, 그러니까요. 네, 부탁드려요. 아, 1년 동안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아, 내년에도 더 알차게, 재미나게 고향 시민들 여러분들의 말과 이야기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케이크에 초 불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해피 버스데이.